왕빈나 정승우 이혼 이후 공식 입장 들어보니? 왕빈나 결혼 11년 만에 이혼. 왕빈나 워킹맘으로서 고충 토로. 배우 왕빈나가 프로 골퍼 남편 정승우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왕빈나가 최근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오후 현재 왕빈나는 성격 차이로 인해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소속사 측은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다. 왕빈나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왕빈나 이혼 이유. 왕빈나는 지난 2007년 프로 골퍼 정승우와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왕빈나는 현재 KBS2 저녁 일일 드라마 인형의 집에 은경혜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왕빈나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배우 왕빈나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왕빈나 씨는 성격 차이로 인하여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왕빈나 씨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왕빈나 씨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왕빈나 이혼 이후. 더욱이 왕빈나 정승우 부부 사이에는 자녀들도 있어 이들의 이혼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왕빈나는 드라마 다시 첫사랑 제작 발표회에서도 아이들을 언급한 바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은 엄마가 연기자인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왕빈나 역시 이를 정확히 일러주며 훈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왕빈나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이제 9살 됐다. 둘째는 2돌이 안 된 아이다. 엄마가 배우라는 걸 안다라며 큰 아이는 제가 대본 연습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기도 한다. 감정 장면을 연기하다가 집에서 울기도 하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물어보더라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왕빈나는 아이가 대본 연습할 때 했던 장면을 유심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관심을 갖더라. 엄마가 나쁜 역할이라는 건 아는 듯하다. 왜 나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더라면서 저는 계속 설명한다. 저건 가짜다. 다 연기하는 거고 저분들도 실제로 저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왕빈나 이혼 이유. 아울러 일일 드라마 특성상 바쁜 촬영을 겸해야 하는 것에 대해 왕빈나는 아이도 둘 있고 하니 집에서는 괴롭다. 대본도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엄마는 공부해야 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정확하게 단절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저만의 시간을 보낸다.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도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왕빈나는 자녀가 연기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들이 연기한다면 성격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허락해줄 듯하다라고 말했다.